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인 모를 아픔 속에 공허한 그들의 눈빛 주님 마음 나의 마음 감춰진 그들의 지박한 주님의 음성 나 화답하며 나아가리라 주여 저를 보내소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 그곳에서 나 어려진 그곳
우리는 많은 영혼들이 원인도 모르는 그 아픔과 공허함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향한 생명 살릴 열망을 회복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생명 살리는 열망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때에 그 마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스라엘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신분과 권세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최고의 행복자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사랑 날마다 나와 함께 나의 옆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인도하신 주님 나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소서 쓰임받게 하소서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붙여 있던 과거들 생명 살리는 발판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하여서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사랑 날마다 나와 함께 나의 옆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인도하신 주님 나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소서 쓰임받게 하소서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붙여있던 과거는 생각 살리는 발판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붙여있던 과거는 생명 살리는 발판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붙여있던 과거들 생명 살리는 발판 되게 하시고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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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우리의 현장 가운데 실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언약의 실현 속에 우리의 현장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생명을 살릴 그 열망을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니 죽으려면 각주가 문제지. 뭐 때문에 써와가지고. 내가 네가 꼭 알아야 할 일곱 가지 말씀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야. 알겠냐? 아이고 말씀? 맨날 시잘뜨기 없는 말만 널브러 놓고선 한 말씀 좋아하시네. 야 이놈아, 그때는 말이야 여 목구멍에 포도청이라 니하고 나하고 먹고 살려고 그랬지. 아이 지금은 인격을 다 갖춘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씀이다. 알겠냐? 하나님의 자녀시려고? 그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 잘들 들어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알겠냐? 하이! 지난 7월 14일 시니어 전문교회가 이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현재로 200명의 시니어와 30명의 사역자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부흥을 이뤄왔다는 증거입니다. 완치 언니가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제가 그 신도 모셔놨어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참 삶이 항상 염려 걱정에. 애체는 제가 교회를 다녔더랬어요. 근데 이제 딸이 아픈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걸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교회를 너무 오고 싶은 거예요. 교회 노래도 다 알아요. 주기도문도 다 알아요. 그러고도 제 마음을 몰라요. 아무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당연하죠. 예수님 안 믿을 때는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제일 아유 좋은 놈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여기 오니까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는 그냥 모든 게 다 하느님만 이렇게 쳐다보이고 아 저기 오시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천사 같아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 절에는 내 자신 나 하나만 위해서 그냥 하는데 그 여기를 와보니까 다 모두 상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게 보이고 제가 이리 하느님 은혜로 완치되고 했으니 정말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하느님 나라 확장하는데 내 온 힘을 다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혼할 뻔했거든요.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제가 깨어져서 남편을 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몸은 늙고 경제적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니어들은 당당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진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눈빛, 살아있는 영성. 이처럼 시니어 교회는 현재 위대한 목표를 가지고 무한 도전 중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시킬 참 선지자.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이런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이 말이다. 알겠냐? 나도 이제부터 새 삶을 살 것이만요. 물론 제가 가장 행복해야 전도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행복하게 살면은 교회 나오기 전에보다도 행복하면 아 교회가 좋구나 하는데 여기는 노즐마리가 있습니다. 노즐마리는 등촌 사종합복지관을 베이스캠프로 진행되는 로즈마리 전도 현장은 이제 우리 시니어 교회 사실적인 전도의 장으로 구축이 되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로즈마리를 통해서 교회와 제자화 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불신자 시니어들의 자발적 발걸음이 있는 곳 예원 시니어 문화대학이 이제 300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문화대학 강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동적인 예배가 진행됩니다. 별도의 예배를 또 드리는 듯한데요. 문화대학은 하모니카, 노래교실, 컵난타 등 10개 이상의 프로그램, 맞춤형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다양한 커리큘럼과 강사진으로 강서구 지역은 물론 타 지역에도 많은 불신자 시니어들이 모여들고 있답니다. 와, 이 정도 위상이면 시니어들의 컨트롤타워입니다. 문화 강좌를 위해 교회를 찾으신 어르신들이 예배화되는 것은 물론 해외 캠프에 참여해 복음을 선포할 정도로 제자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5월 16일 사회복지 페미피아가 주관하고 예원교회에서 후원한 사랑의 효잔치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됐습니다. 이 행사로 인해서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예원교회를 알리고 실질적으로 시니어 교회는 더욱더 부흥되는 응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 교인의 염원이고 소망인 우리 본당 헌동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시녀교회에서 여원의 본당 헌금을 드린 바 있고 여원 237 서밋을 위해서 제가 200구좌를 목표로 기도하는 중에 지금 현재까지 120구좌가 작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헌당 헌신을 위해서 우리 시녀들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나머지 목표를 채우도록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치고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죽하면 인간의 출생을 가리켜 죽음을 향한 제1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시니어들에게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는데 바로 사명의 매듭, 인생 작품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바로왕 앞에 서서 내 민족을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선포했던 모세와 아론처럼 기성세대의 아집과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시니어 전도자들이 내민 손, 그리고 달려가는 발걸음을 통해 더 많은 시니어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설였다가 와보니 정말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몰라서 그렇지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어마어마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그런 예배와 복음을 통해서 노후에 어떠한 일이라도 대처하는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전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가는 날까지 전도하며 살 거예요. 아니 또 무슨 말씀이 남았어요? 야 이놈아, 아직까지 중대한 말씀이 남았다 알겠냐? 아, 그럼 한번 해보시오. 알았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 죽으려면 각 죽어뿐이지 뭐 땜시 또 와가지고 이 모양이요?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내가 네가 꼭 알아야 할 일곱 가지 말씀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다 임마. 말씀? 맨날 시절득이 없는 말만 널 부르놓고서 말씀 좋아하시네. 야 이놈아, 그때는 말이다 요놈아 목구멍에 포도청이다 니하고 니하고 먹고 살려고 시부랄 리부랄 그랬지? 아이 지금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말이야 인격을 다 갖춘 하나님의 자녀로 왔다 이 말이다. 어? 아유 하나님 자녀시라고? 아, 왜? 어, 왜 이래요? 아 그럼 어디 한번 들어볼까? 그래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잘들 들어라 알겠냐? 아 예 아니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 자 창세기 1장을 열어보니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이 땅에 축복을 담아 주셨네. 아, 봄바다 떠난다. 창세기 3장을 들춰보니 우리 원수 마귀놈 때문에 그 형
세워지고 그 영이 죽게 되네. 흥하흥바잘거한다 구절구절 읽어보니 생명이게 같으니 지옥의 고통으로 빠져드네. 흥하흥바잘거한다 한다. 아차 하고 다시 보니 이때부터 우리 내 인생 고달픈 나그네로 살다가 죽음으로 본향 가네. 아하 잘 떠온다. 아하 잘 떠온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네.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시킬 참 선지자,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맞아. 마귀의 일을 말한 만왕의 왕으로 오셨네. 또다시 쭉 읽어보니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흑암에서 구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네. 그렇지. 분마 잘 떠온다. 분마 잘 떠온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네 영이 살 것이며 하나님 자녀가 되도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합니다. 분마 잘 떠온다. 분마가 잘 떠온다. 요런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 말이오. 그래요 그래요. 알겠냐 이놈아. 우와 박수. 우리 세상 여러 걸음 유식이야. 나도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새 삶을 살겠구만이라. 그래. 그렇지. 아이고 그래 인간 다리 없네. 그럼 우리는 그냥 가자. 아, 자 모두들 렛츠 고. 수 없건는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건는디 하나님 날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이리저리 사방파방 둘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모습을 내준단 말이야. 근데 참말이야 성경에서 믿던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 참말이여 성경에 써있던 니
주님만이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아이야. 죽여줘요, 죽여줘. 약간. 이야. 하여튼, 이 예언계 못 말립니다. 하여튼, 뭐, 주일 학생 청년들 시니어까지, 시니어부가 이렇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한번 일어나 보세요. 다 일어나. 자, 예수님이 좋 어떡합니까? 털으세요. 다 한번 그 자리 일어나 보세요.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듣고 막 있으면 좋은 거 알지? 바꾸시고. 막 설교하지 말고 막 그냥 놀까 그냥 막 예수님이 좋습니까? 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정도면 끝난 거예요. 그런 뭐 세상에 무슨 이런 저런 문제 뭐 눈만 뜨면 오는 문제 그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은데 뭐 예수님이 맞습니까? 아, 우리 시녀부가 보니까 하여튼 뭐 지금 주일날 뭐 한 200명 그렇게 모인다 그래.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비잡아가지고 이제 10층에서 3층으로 내려갔어요. 너무 장소가 이제 협소해서 앞으로 보니까 뭐 기도 제목 보니까 1,000명이 돼. 이야, 청년에도 1,000명, 시녀부도 1,000명, 뭐 렘너도 1,000명. 내 입을 넓게라 내가 채우리라. 네. 교회가 부흥되게 돼 있지. 그렇게 믿음대로 되게 돼 있어요. 사람 비전이 있어야 살 비전이 없는 배 죽은 거랑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꿈이 있는 늘 목표를 가지고 오늘 참 품바 잘했어요. 근데 앞에 품바 어르신들 보니까 이 초창기 멤버들이요 전부 80 넘었어요. 이야, 노래 부르는 분 외에는 엄청 보니까 내가 그거 보고 얼마나 웃어온지 평주도 걸음도 잘 못 걷는 분들이 오늘 아,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아주 오래된 분들이 앞에는 아니 이야 저렇게 아직까지 저렇게 춤을 출 정도면 다리가 관절이 괜찮다는 얘기인데 이야 참 대단합니다. 하여튼 우리 김현숙 목사님이 리더십이 강하고 메시지가 좋고 영적인 파워가 있고 이래가지고 저 어르신들을 모시고 막 계속 부흥 역사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 본당 헌당 헌금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작정을 229자 했어요. 129구자 해가지고 오늘 헌금까지 왔어요. 제가 아침 임원들 모시고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 보니까 헌금까지 왔는데 43구장 오늘 헌금했어요. 43구장 얼마냐 보니까 이 2,100만에 생활이 어떻게 사냐 안 부르니까 뭐 한 30%는 그냥 국가에서 주는 거 한 달에 일주일에 세 번씩 일하면 20몇만 원 받는 거하고 뭐 그 혼자 살면 50몇만 원 그거 사는 사람들 이 구좌를 헌금을 이렇게 1억이나 하고 지금 또 작정을 이렇게 122구좌에서 오늘도 그렇게 2,100만 원 헌금 들고 왔어. 그리고 또 담임 목사에 또 선교비까지 들고 왔어요. 나 참 이거 안 받을 수도 없고 정말 너무너무 이 중심이 말이에요. 중심들이 얼마나 바른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시녀 이 지구상에 시녀 예배부인데 우리밖에 없어. 몰랐지? 다른 교회 물어보면 시니어부 예배부 있나? 시니어 예배부가 없다네. 시니어 예배부. 우리 여운교회 시니어 예배부. 이게 지금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내 김원수 목사님도 그랬어요. 앞으로 시니어 예배부에 아주 이 정말 이 메신저가 되라 그랬어요. 메신저 시니어 예배부 정말 깨인데 이제 시니어가 예배부가 한 가문을 살리는
그런 기관인 줄 믿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와서 예수 믿고 영접하고 마지막 유언을 다 예수 믿어라 그러고 가면 보험만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인데 하나님이 우리 예원계 시니어부를 이렇게 활발하게 막 지금 뭐 보니까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 막 복지관으로 막 수양관으로 막 심지어 일본까지 갔다 와서 지금 그렇게 거기 노인들 복음 전하고 왔는데 그렇게 정말 이 사는 것 자체가 말이요 살아있는 자체가 사명이 있다는 건데 그걸 제대로 실행하는 게 우리 신의 예배부라. 근데 나오기가 힘들어요. 어르신들이 이런 모임에 뭐 그 시대가 그 시대는 사람 만나는 게 막 부담되고 자기 이때 부족한 게 드러날까 싶어서 막 체면 문화 속에서 다 집에 있는 분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신의부 데리고 오면 치우대요. 아 나도 못 추는 이거 뭐요? 춤을 막 추고 이러더라 손잡고. 난 남자 여자 손잡고 춤 추본 적이 없어.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뭐 좀 그렇대. 춤도 배우고 말이지 얼마나 그 신나고 좋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젊은 분들 젊어 완전히 생기가 넘쳐 생기가 넘쳐 뭐 할 수 있다 지금 당당하게 그냥 정신이 건강하면요 육체도 건강해지. 마음이 젊어져 모여가지고 서로 모여가지고 우리 시니어 예배부 관심 가지시고.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신예부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석하지 못하 어디 갔나 안 보이노? 노란 옷 어디 갔나? 다. 아, 오랫동안 못 앉아있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35장. 1절로 7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같이 갑시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옷을 엘베델이라 하여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었더라. 아멘.
애통한 심정으로 현장을 보게 하사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 시니어 예배부가 정말로 이제 다 80, 90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함께 복음 증거하는 것 자체가 정말 살아있는 이유,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 제가 오늘 찬송을 하나 이렇게 부르면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혼자 울먹울먹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부르면 좋겠다 싶어서 생애 이유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생애 이유 가사 떼어주시고 반주해주세요. 전도사들도 불렀어요 같이. 사랑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서 혼자서 계속 그렇게 감동되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 구원 하는데 내가 쓰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살 이유가 없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운 세상에 우리가 하루하루 뭐 밥 축낼 일 있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복음을 위해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이 만약에 나를 통해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생명을 들어서 그러한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말씀을 각인시킵시다. 여드리 말씀 가지고 언약적 각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가 뭐냐? 언약이 이끄는 삶이에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보면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하는데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삶 속에 딱 들어가면 내 생각과 내 기준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언약에 기반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삶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날마다 언약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그렇게 진단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언약적 각성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언약적 각성, 말씀. 각성이란 말이 뭐예요? 문자적으로 깨달아 안다 그런 뜻이요. 깨어 정신 차린다 그런 뜻이에요. 각성이란 말이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으로 뭐요? 깨어있는 삶.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돼야 된다. 그 바탕이 뭐냐? 어떻게 깨어있느냐? 깨어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이 자기 영향을 입히고 언약이 입에서 나오는 언약이 생각 속에 있는 언약적 각성이 있는 삶이 바로 성경적 삶이다. 성경적 삶.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의 네 인물 중에 세 번째 인물입니다. 야곱 스토리가 이제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설교가 알렉산더 화이트 목사님은 야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그야말로 가장 야곱만큼 하나님이 잘 봐준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야곱을 봐줬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만큼이 뭡니까? 야곱은 삶이란 것은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참 많이 봐줬는데요.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무슨 시행착오가 뭐예요? 야곱이 뭔 짓을 했어요?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인본주의 성급대, 인본주의. 인본주의 반대가 뭐예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언제나 자기 생각. 이 야곱이 언약 체질로 변화되기까지의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의 일생이 뭐예요? 그야말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형 에서와의 화해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정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정착한 곳이 세겜 땅이라고 했죠. 세겜 땅에 난 곳에서 이제 돈을 주고 세겜 성의 땅을 중에서 일부분을 사서 거기서 머물러 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아니요. 20년 전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야곱은 어디 있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거기서 서운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곧바로 베델이라는 가서 자신의 서운을
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 들어와서 전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잊어버렸어. 기억도 하지 않아. 약속할 때는 해놓고 다 잊어버려.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잊어버린 사람도 많더라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작정해놓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해. 잊어버려. 어떤 분 도망가. 이야, 간땡이 크다.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약속 이행을 하니.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란 얘기. 약속할 땐 그냥 했어. 나 잊어버려.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살아. 하나님 기준 아니야. 다시 말하면 육신의 편의를 따라서 자기 편리한 대로 선택합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언약을 놓쳤어요. 하나님께 언약을 놓쳤습니다. 환난 위기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위기가 끝나고 나니까 그냥 그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그래 놓고 다시 모여 예습관 예체질로 돌아가 버려. 옛날 기질로 또 돌아가 버려. 그만큼요, 이 예틀을 깬다. 이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야곱을 모여 언약적으로 각성시킵니다. 너 언약 기억해라. 언약을 각성시킵니다. 영계절 성도들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백해무익한 옛들을 깨버리고 언약의 근간 셔틀 인생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언약의 근간 삶이에요. 자,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너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 하신지라. 자, 창세기 35장의 말씀은 창세기 34장과 연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돌아왔던 야곱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맺었던 베델이 아닌 세겜 땅에 정착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살면서 생각하기도 싫은 그야말로 충격적 사건이 이 야곱의 가정에서 연이어 막 터졌어요. 야곱의 딸 하나 있었어요. 디나라고. 디나가 세겜 땅의 세겜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강간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강간을 당하고 돌아온 이 동생을 보면서 형들이 얼마나 열받칩니까? 열두 형이 있는데 레위와 이 시몬 이 두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이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야, 우리 동조가 우리 딸하고 우리 동생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할례를. 할례가 뭐냐? 할례는 이 우리는 다 약속이 사는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약속이 있어. 그게 할례라 그러는데 할례를 받아야 결혼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다 설득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할례는 남자의 생식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 결혼할게. 그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할례를 다 받더래. 그거 잘라놓으니까 움직입니까? 못 움직이지. 전부 다 할례 다 시켜놓고 다 죽여버리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언약까지 이용해가지고 이 자식들이 엄청난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생들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전부 다 죽이는 그 많은 성읍의 재물들을 다 가지고 훔쳐옵니다. 이런 일들이 나게 되니까 이 배경을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니까 이 세겜 땅에 거하면서 모든 게 다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 야곱이 세겜 땅에 몇 달 정도 머문 게 아니에요. 세겜 땅에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10년을 그렇게 거주했습니다. 하나님이 10년 참은 거예요. 그 결과 야곱의 자녀들이 당시 세겜 문화에 휩쓸려 버렸어요. 세겜 문화, 그 후손들이, 세겜은요, 기후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아주 편리한 곳이에요. 살기 좋은 곳이에요. 비도 적당히 오고, 물도 많아가지고, 농사 짓기도 너무 좋고, 목축하기 좋은 장소였어요. 그리고 세겜은 사마리아 지방의 교통 중심지예요. 이런 편리함이 야곱을 세겜 땅에 머물게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야곱의 선택은 뭐요? 언약 기준이 아니, 언약 기준이 아니고 육신적 편리함, 물질 중심, 그 결과가 뭐요? 비참해진 것이요. 잘 될 것 같은데,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너무 편리한 위치고 너무너무 잘 살 수 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 특별히 야곱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언약이 전달될 리가 없지요. 자기가 언약 놓치는데 자식들이 언약으로 양육하겠어요? 세상 문화에 완전히 그냥 뭘 젖어 무방비 상태, 불신자와 똑같이 이렇게 언약을 놓친 삶이 계속 악순환되면서 후손들 계속해서 그렇게 자식들 전 아무리 말해도 안 먹어줍니다. 언약이 전달 안 되니까. 세상 문화 속에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번 부산 집중 전도 전문 훈련에서 렘넌트 전도 이 운동을 강조했습니다. 어사 누가 운동해라. 어사 누가 운동. 무슨 말이냐면 인재 운동. 오네시모 운동해라. 무너진 사람들 회복시키는. 디모데 아볼로 운동. 목회자들을 깨우치는. 그래서 이런 메시지 전달됐습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는 예원 뭡니까? 렘넌트 썸머 페스티벌 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지요. 서머 페스티벌로 그렇게 명칭을 바꿨는데 렘넌트 위원회 각 기관별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이런 거 할 때 교회가 페스티벌을 할 때 이런 무슨 여름 수련이나 이런 행사 할 때 참석시키세요. 자식 자녀들을 언약 속에 집어넣어 줘야 돼. WRC 리더 수련회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전 세계에서 나옵니다. 리더들 2만 2천 명이 넘게 지금 WRC에 등록을 했는데 여기에 리더 수련회를 우리 교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영광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세계 살리는데 1천만 대를 살리는 리더들이 이곳에 훈련받는다고. 이런 수련 현장에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보내야 돼요. 그리고 본대회가 이미 등록 마감됐지만 이제 행사날 그날 또 접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자녀들을요 이 지금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다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은 손주까지 다 보내 그냥 같이 와서 그냥 같이 참석해 그냥. 그래서 그 영적 흐름을 봐야 돼. 흐름 보면 애들이요 생각과 눈이 보고 듣고 하면 확 달라집니다. 뭐 자기 문제 걸려가지고 뭐 부모 문제 무슨 뭐 친구 문제 이런 거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영의 눈이 확 열려진다니까요. 보호 애들 청소년 애들 다 자기 문제 걸려 있잖아요. 자기 불만 부모에 대한 상처 뭐 학업 문제 무슨 뭐 이런 뭐 친구 문제 뭐 약간 쓸데없는 다 서론에 잡혀가 중리산회하고 있다니까. 불신자들은 거의 다. 그러니까 이런 WRC는 언약 속에 들어가면 애들이 막 듣는 게, 이 막 보는 게 확 달라지. 노는 게 달라지. 생각이 달라지. 영적인 흐름 확 보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대회에 그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참 스케줄을 막, 교회에서 하는 스케줄을 쫙쫙쫙 애들, 후손들을 그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여름 기간 동안에 우리 랩런터들이요, 영적 회복과 언약 붙잡는 삶을 새롭게 해서 아이들 나이금 막 사실은 뭐 언약 잡으면 잔소리가 필요 없어요. 생각 말고 완전 언약 속에 있으니까 각인 뿌리 체질 내리시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오면 그 잡을 수 없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 야곱이 어떤 수습책을 내놓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갈팡질팡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기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보세요. 지금 한 부족을 다 세겜 부족을 다 이 가나안 사람들인데 그래 다 죽였다 소문나니까 옆에서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뭐 막 공격해 올 거란 말이에요. 뭐 뻔하지 뭐 가나안 족속들 얼마나 브리 족속들 확 저것들이 지금 가나안 족속 아니잖아요. 브리 족속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 족속 죽일 거라 공격 뻔 다 보인단 말이에요. 야곱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다 쳐 죽일 것이라는 극심한 두려움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자,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언약적 각성을 시켰습니다. 하나님 기여하세요.
자, 불안과 초조 두려움 속에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이 방황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일어나 그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상황 속에 문제 속에 빠져있지 말고 언약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잡아라는 얘기예요.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놓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언약 놓쳤으니까 문제 오게 돼 있지. 자, 제가 볼 때 언약 놓쳤는데도 아무 문제 없다. 은혜도 못 받고 예배도 성공하지 못하고 기도 제목도 제대로 없고 그것도 없는데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다. 그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에요. 아무 문제 없다. 전혀 은혜도 못 받고 입에서 뭔지 푹푹 냄새나고 그냥 뭘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 문제 없다. 구원 못 받은지도 모릅니다. 언약 백성 아닌지도 몰라요.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닌지도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다. 그 불신자예요. 왜냐? 히브리 12장 7절을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가만히 놔둘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가 많아요. 선택받아 놓고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하면 극과 극이 나와버려요. 그야말로 행복자의 삶을 은약 속에서 뭐 문제 사건 다 뛰어넘어 그래 사는 사람, 지상 천국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아 놓고도 생지옥같이 살아. 불신자보다 더 불행하게 살아. 그런 사람 많아요. 은약 놓쳐버리니까. 야곱이 지금 그 꼴이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각종 문제와 사건 속에서 영적 눈을 열고 봐야 됩니다. 내 삶이 지금 언약에 근거한 삶인가 아닌가 진단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언약에 근거한 삶이 어떤 것인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한마디로 언약에 근거한 삶이 뭔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지속적으로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만 잠시 가면 언약 잡게 돼요. 언약 붙잡은 예배자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 인생의 최우수 순위가 뭐냐? 예배가 돼야 된다. 왜 예배드리냐? 하나님의 말씀 잡으려고. 아멘. 이것이 영적인 삶의 기본이면서 전부예요. 영적인 삶의 기본이면서 전부라고. 하나님 말씀. 예배드리러 올 때 여러분 말씀 잡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잡아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닥친 수습 불가능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3단계 해결책을 여러분이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문제를 당한 자기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극단적 문제를 당한 야곱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일어나라 그랬어. 일어나라. 그다음 뭡니까? 올라가 거주하라. 그다음 뭡니까? 거기서 제단 쌓아라. 이 세 가지예요. 영적인 안일함에서 한마디 말하면 벗어나라. 영적 안일함. 영적 안일함. 자, 주일 성수를 너 좀 제대로 해봐라. 주일 성수 좀 제대로 해봐. 허겁지겁하지 말고 토요일부터 잘 준비해서 주일 성수 한번 제대로 해봐라. 맨날 지각하지 말고 미리 다 계산해서 제대로 주일 성수 한 번이라도 해봐라. 그리고 예배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혼 속에 들어오는 정말 강단을 통해서 언약이 선포될 때 그것을 언약을 붙잡는 그 내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 그런 영적인 체험을 좀 해봐라. 이렇게 언약에 근거한 삶을 살 때 삶이 어떻게 돼요? 생명적 역동이 일어나요. 생명적 역동.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 행복을 위하여. 어떻게 행복이 옵니까? 말씀을 지킬 때입니다. 우리는 달라요. 불신자하고 달라요. 불신자는 불신자 행복이라는 것은 의미 없는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 행복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 행복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참 행복. 왜 하나님이 지키라냐?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언약에 근거한 삶, 언약 붙잡는 삶을 살아라. 자,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너 행복을 위하여입니다. 너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의 행복이 어디에 달려있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거예요. 언약, 행복하다. 세상 사람도 행복하고 다르죠. 그건 서론의 행복. 우리는 영원한 행복이라고.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언약의 근거한 삶, 자, 언약 성취에 온전히 쓰임 받으면서 행복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언약적 변화입니다. 2절로 4절 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언약을 회복한 야곱에게 변화의 물길이 일어납니다. 자, 야곱은 지금 가족들 앞에서 당당히 선포합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베델로 올라간다. 나를 따르라. 사실 이 야곱이 이 선포를 하면서 사실은 많이 쑥스러울 수가 있었을 거예요. 좀 쑥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요? 이게 신앙생활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올바른 모습이요.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모든 과거의 잘못, 실수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묻지도 마세요. 과거의 실수 그거 묻지 마세요. 지금 야곱이 그렇습니다. 자, 새로 시작합니다. 언약 잡고. 그러니까 과거의 것은 여러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과거 인생, 이 이전 인생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새롭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돼. 과거형으로 살면 안 돼. 과거에 잘못한 거, 과거에 잘한 거, 과거에 생각이 잡혀가. 과거. 그러니까 절대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매일매일 새롭게. 지루하게 살지 마세요. 매일매일 새로, 매일매일. 하나님이 새날 주잖아요. 새날 줬다면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감사와 새로운 언약 잡고 새로운 비전으로 새롭게 출발해라. 매일매일이 새로워야 돼. 매일매일이. 우리 신여부 보세요. 얼마나 저 그냥 경로당에서 고스톱을 치고 계실 분들이 말이에요. 찬양하면서 저 보세요. 저 얼마나 새로운, 얼마나 도전됩니까? 도전되지요. 얼마나 도전되냐 말이에요. 그렇게 새로운 삶, 새로운 삶. 사람 지루하면 그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은요. 언약을 매일매일 매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요. 그거 찾고 감격하다 보면 새로운 사람 살게 된다니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소심해가지고 맨날 그렇게 불신앙 해가지고 쩡발이 그릇돼가지고 맨날 과거 가지고 쩔쩔매지 말고 새것이 되어도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확실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복음이라. 특별히 베드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은 뭐 예틀을 깨는 계획을 합니다. 예틀을 깨는 계획. 이제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 다 버리라 명령합니다. 이방 신상. 야곱의 명령에 사절에 보니까 집안 사람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다 내놓습니다. 이 귀걸이가 무슨 우상 숭배 관련 있느냐? 그 당시 이 귀걸이에는요, 단순한 귀걸이 아니요, 신상의 모습. 그 이방 신상을 다 섬겼어요. 이 야곱의 자식들이 말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야곱이 언약전도 안 해놓으니까 자식들이 전부 다 그야말로 전부 다 이 세속화돼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 귀걸이 이게 전부 다 신이 막 우상이 그려져 있는 그런 귀걸이들을 다 뭐 했단 말이에요. 이 귀걸이. 그때 귀걸이가 이 주술적으로 막 그렇게 글을 새겨졌는데 그 당시에는요, 그것이 부적이었어요. 그 신상이 막 더 그려져, 글씨가 그려져가 귀에다 걸고 다니는데 복준다는 그, 거기 부적이었다니까. 아니, 야곱의 언약의 자녀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삶을 살았다니까. 그런데 내 나라가 전부 귀걸이 뽑고 전부 우상 숭배하던 그 이방 신상 다 내놓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신면을 살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때요? 세겜 근처에는 상수리 나무 밑에 그 다 우상 딱 하다 다 묻어버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틀 다 묻으시 바랍니다. 예틀을 다 잡아 다 묻어버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묻어버리라니까요. 과감하게 깨는 계획이 필요해요. 과감하게 깨버리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막 집에서 가서도요, 막 가능하면 체질을 바꾸세요. 옛날 거 막 오래된 그런 거, 돈 안 되는 거 다 버리세요. 아멘. 막 재놓고 여자들 보면 버린 거 아까워가지고 서지도 못하고 막. 그래서 바자회 할 때 다 내놔버리라니까, 바자회 할 때. 바자회 할 때 다 내놔버리면요, 늘 새거라, 새거. 바자회 그거 참 좋아. 청소하기 좋아. 다 갖다 줘보자. 그럼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고. 그건요, 그 습관적으로도 그것도 중요해요. 그 체질적으로도 자꾸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 다 줘버려요. 죽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갱신 계획된다니까. 습관 뭐나 무서운 거예요, 그거. 막 신발도 달아 빠져가지고 빨리 다 버렸어. 옷도 몇 년 입은 거 그냥 다 갖내놔 그냥. 과감하게 갱신해 보세요. 하나님이 새거 준다니까, 새거. 5절을 봅니다. 5절. 5절의 절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곱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취급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거기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서 섬이었더라. 이제 베델에서 하나 더 붙였어요. 엘 베델. 엘 베델.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확실하게 야곱이 드디어 뭐요?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말이요, 야곱도 쫓아갈까 싶은데, 그게 다, 그 세겜 사람들 전부 다 막, 그 가난한 사람들 전부 다 막은 거예요. 정군청사 동원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막, 야곱이 뒤처리하기가 바빠, 그냥.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뒤처리 다 해주신 분이라고. 앞에 다 미리 준비해 주신 분, 여호와 이래로, 아멘. 준비하시면서 정자, 언약 잡고 가면 이렇다니까요, 지금. 얼마나 보장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야곱처럼 잔무리 굴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도 되지만은 터지고 된다니까요. 터져 야곱처럼 터진단 말이에요. 변화된 삶의 특징이 뭐냐? 변화됐다. 결단과 행동이에요. 변화됐다는 증거를 보면요,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돼. 그게 변화예요. 결단도 없고 행동도 없다. 그 변화 아니에요. 언약 붙잡은 자의 삶은요, 순종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순종.
그렇게 못되게 반항하더니 언제부터인가 순종을 해. 말씀에 순종을 해. 순종을 해. 모든 사람을 아주 편안하게, 이게 변화된 모습이. 언약 붙잡은 사람 특징은 순종이에요. 이 야곱 보세요. 언약 잡으니까 바로 순종하잖아요. 순종. 순종. 사실요, 베델로 올라가면요, 더 위험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베델은 사방이 다 뚫린 들이에요. 이게 뭐 숨을 데도 없어요. 공격이 오면 도망갈 데도 없다니까. 사방이 다 뚫려 있어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현장이에요. 이 베델이란 지역이. 그런데, 야곱이 언약 짜고 나서 그런 계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내게 유기 있다 없다 계산 안 하는 거라니까요. 이 언약 잡자의 모습이라고. 은혜 받고 나면 계산이 없어져야 돼.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앞뒤 계산이 없어요. 맨날 앞뒤 계산하고 이래저래 잔머리 굴리고. 절대 인도 못 받아요. 인도 받는 거죠? 아니에요. 언약을 잡고 은혜를 딱 받으면요, 특징이 뭐냐? 계산이 없어. 앞뒤 생각이 없어. 그냥 인도하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야곱은 전에는 계산 안 했던 친구요. 세겜에 있으면 물이 좋고 공기 좋고 계산했던. 이제 계산 없었어. 전혀 계산 없었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9절로 13절 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너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과 그 가족들이 베들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뭐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 이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내용 중에 눈여겨볼 부분이 그것이 11절에 나오는 성, 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부분이요. 자,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뭐요? 끝까지 성취시키시는 분이다. 그 뜻이에요. 응? 약속은요. 능력 있는 자가 지킬 수 있습니다. 능력 없으면 약속 못 지켜요. 약속해놓고도 못 지켜요. 능력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이 부르는 하나님은 전능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라고요. 여러분이 약속 잡으면 그 약속 지켜주신다고요. 약속이 없으니까 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약속을 잡고 하나님이 약속 안 했습니까? 말씀을 통해 이 약속에 내 약속을 이 말씀 지켜주옵소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가 믿으면 내가 지켜주겠다. 한 번 약속하면요, 하나님은 끝까지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야곱에게 이제 확인시켜 줍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여러분이 말씀 잡으면 안심해도 됩니다.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전능한 자가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전능한 분이 여러분을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 언약 주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체험적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처음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능하게 보입니다. 나중에는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 교회를 여러분, 이 하나님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보여요.
세상적인 계산으로 불가능하게 보여. 여러분, 예원교회가 240억 빚이 있는데 500억 본당을 지을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불가능해 보이잖아. 아, 빚이 240억인데 무슨 본당을 500억을 짓습니까?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그야말로 가능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의 삶도 그리 되시기 바랍니다. 네.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잡고 나가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이 서두선 대리가 처음한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믿음에 무한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도전하세요. 도전.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여러분 믿음 신앙생활 사람들은요. 겁없이 도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스케일이라 그래요. 내 스케일 갖고 안 돼. 대진표 바꿔. 어떻게 내가 골리앗 이깁니까? 어떻게 풀불 속에 들어가 안 타 죽습니까? 어떻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 안 죽습니까? 사람인데 다 죽어야 되고 물려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느냐? 하나님의 스케일을 바꿔. 하나님과 대진표를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스케일을 살면, 내 스케일이 쪽발이거든. 이거 가지고 뭘 새겨보면 하면 2, 3, 7 나라 좋아하니. 동네 보험 하든 못해요. 동네 보험, 무슨 동네 보험, 내 하나도 못해요. 하나님, 내 스케일을 바꾸어 주옵소서. 대진표를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 말씀 한번 붙잡고 여러분 결단하면요, 전에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붙잡고 오늘부터 한번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미국의 칼빈 신학계 로즈 그린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조금 깁니다만 한번 들어보세요.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궁극적 목표다. 선교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본이시기 때문에 선교가 아닌 예배가 근본이다. 이 세대가 지나고 셀 수 없이 많은 회심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들의 얼굴을 숙이게 되면 선교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 선교는 단기적으로 필요할 뿐이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교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요, 언약을 붙잡고 예배가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배가 최우선으로 중요해. 예배도 안 되는 게 선교하러 간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가짜 선교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러 간다. 전도하기 전에 예배부터 성공해야 돼요. 예배. 예배 때 언약 잡아야 돼요. 그거 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막 직분 때문에 바빠서, 밥하는 게 바빠서, 내가 청소하는 게 바빠서, 아니, 청소, 밥하기 전에, 직분 가기 전에 예배부터 성공하세요. 예배. 예배가 최우선순위예요. 저는 이렇게 이 교인들 보면요, 예배 들을 때 자세를 봅니다. 예배 들을 때 자세. 우리 교회는 조는 분이 없지만은요, 뭐 절 수도 없지 하도 시끄러우니까. 근데 예배 때 졸았다. 그 사람 뭐 맡기면 안 돼요. 영혼이 졸기 때문에 뭐 맡기면 완전히 무주입니다. 자기 생각이 빠졌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름, 목사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있기 바랍니다. 언약 딱 잡아야 돼요. 언약 잡아야 돼요. 응? 예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선교도 전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일하는 거 중요하고 직분 중요하고 뭐 야, 봉사 중요합니다. 예배가 첫째 돼야 돼. 예배. 응? 예배. 우리는요, 영적인 삶은요, 언약적 각성이 되어져야 성장이 됩니다. 각성, 내가 결단하고 말이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성장이 자꾸 돼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영적 영향을 입혀 나간단 말이에요. 영계모드 순도 날마다 언약이 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나가는 현장 변화에 여러분 주역 인생 되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자. 이 야곱이 말해 얼음 나였을 때 한 그릇 땅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언약 잡은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베델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여 오늘 이 밤에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적 각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 좀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적 변화가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영계 모든 성도들 언약적 주님이여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 다 영적으로 주님의 베델로 올라가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결단과 행동이 시작되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기준을 벗어버리게 하시며 언약이 우리의 삶의 모든 전부가 되게 하시며 언약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게 도와주셔서 예배가 채울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각성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언약 성취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증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밤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안일함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언약 붙잡은 예배자의 삶이 최우선 순위가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옛것과 이전것들 모든 옛틀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시며 언약적인 새로운 인생으로 영적인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수정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밤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영적인 무한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밤에 언약을 붙잡는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주셨어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아 우리 주님을 축복하여 주셨으며 모든 신령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셨어서 세계 랩들이 주시는 축복합니다. 모든 리더들이 영적으로 주님과 선비성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역사하여 주셨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며 모든 사람을 주도록 주의 수님을 이 밤에 역사하여 주셨소서. 교회와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앞심에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하섭 집사님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위급한 상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셨고서 치유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셨고서 우리 교회와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성되시다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사천 말씀 운동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살리는 열정과 생명살리는 뜨거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군의 영적 안경을 쓰고 모든 삶을 살릴 수 있도록 생명전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이삼천 나라 복음할 수 있도록 디스게이와 다민족을 통하여 역파성을 통하여 전 세계 이삼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전념의 수익을 세우는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성전을 축복하시며 모든 축사님들과 모든 교회의 성전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우리의 분들 유학생과 우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언약적 각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열망과 열정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후대와 생업과 모든 기도 제목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